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측도 못해서 저희 남편은 처음에 이거 보고 대리석인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 이게 무슨 대리석이냐고 곰팡이라고. 주방 가구장은 이렇게 완전 새카맸거든요. 그 곰팡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도 못해서 드러내니까 밑에 물도 있고 벽은 또 다 곰팡인 거예요, 전체. 어디가 주로 심할까요? 이제 여기가 지금 흔들리 확인하는 거야. 아, 네네네. 여기가 뒤쪽이 다 지금 곰팡이고 여기가 다 곰팡이네. 냄새가 엄청 많아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냄새가 많아요. 냄새도 엄청 나고. 야. 근데 이제 단톡방에서 파리 이슈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드레스룸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봤더니 그 안에 짐을 다 안 뺐었거든요. 그 짐 안에 막 유층이며 알이며 다 까놓고.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재가 한번 습기를 먹으면 이걸 내뿜는데 다시 원상 상태로 복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자재를 시공했을 때 입주 후에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관에서 좀 의심이 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저희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호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호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분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줌마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어디 호파리가 가구 내부에서 나온다는 증거 있냐고 막 논문 갖고 오세요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곰팡이가 나오면 안 되지만 네네네. 네, 저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성실히 그 AS 하고 있다. 지금 자재를 여기다 이렇게 다 쌓아 올려놨는데요. 무성생식을 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습기찬 데다가 쌓아둔 상황이네요. 보면 중간중간에 곰팡이도 막 있고 지금 건축법에서는 온도 차에 의한 결로 방지를 주로 대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도하고 같이 습기 전달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고 야. 전등 곳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흠뻑 젖은 천장은 빗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주 광산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주 예정 20일이 지났지만 수납장으로 막혀있어야 할 공간은 이렇게 뚫려있고 공사 자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새 자녀를 쾌적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아빠의 바람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오고 천장을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
좀 아이들한테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사를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입주민의 집엔 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났고 유리창도 깨져 있었습니다. 창문 쪽에 주먹만한 구멍이 시멘트가 아예 벽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시공사를 전화해보면 시공사 쪽으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떠넘기고 또 시공사에 전화하면 전화도 거의 좀 잘 안 받고. 입주 예정 기간이 지난달 끝났는데도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하자 보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정은 공사 대금에 있습니다. 협력업체 10여 곳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며 다음 달이면 협력업체들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대금 문제로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새 아파트에 살 꿈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